그리고 여러분, 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고려 청자에도 큰 영향을 줬다. 이 부분까지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대 명요 중 하나인 이 균요, 이 균요도 있어요. 균요. 이 두터운 유약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식의 그릇들이 막 나와요. 이런 식의 그릇들이. 이런 식의 그릇들. 이런 식의 그릇들. 이게 뭐냐? 유약에 동 성분을 넣어가지고 붉은 느낌을 살려서 만들되 우리가 인위적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만 그 외적으로 동이 알아서 산화되면서 생겨나는 여러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비인위적으로 등장하는 현상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한 그릇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릇들이 막 의도하지 않는 형태의 막 그 색감이 막 등장하기도 하고 또는 유약의 형태들이 그렇게 등장하게 돼요. 정확하게 딱 규격에 맞는 바로 그 색감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어떤 그릇들과 물론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조절은 했겠죠. 조절은 가능한데 그 조절 범위에서 벗어나는 형태의 내가 생각하지 의도하지 않은 형태의 그런 그 형태들의 그릇의 미감이 발달해 있는 그릇들 그게 이제 균요의 어떤 미감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미감. 그래서 균요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발달하는 그 그릇 중 하나가 돼요. 이거 다 이게 식물 같은 거 키우는 거예요. 식물. 뭐 이런 거야 뭐 청동기 그릇을 모방한 거고 이것도 이제 식물을 키울 때 쓰는 그릇들입니다. 이런 것도 식물 키우. 여러분 이거 아시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고급진 느낌을 주면서 약간의 그런 자연스럽지 않는 표현법 이런 것도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내가 딱 맞는 그 문양에 맞는 이렇게 하면은 99.9% 이렇게 구워지겠지가 아니라 한 80% 정도는 이런 형식으로 만들되 여기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여러 가지 미감도 나는 즐길 수 있다. 이게 송나라 때 이제 보여주는 균요죠. 이 균요가 나중에 원명 시절에도 여전히 인기를 끌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원나라 때 진짜 많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그릇들도 유행을 꽤 오래까지 지속을 했다. 그리고 이 균요들도 가격이 무진장 비싸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소더비 크리스티에 가끔씩 나오는데 그 가격이 무진장 비싸요. 이렇게 유약에 동성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죠. 참 그릇이 정말 보시면 알겠지만 격조가 있어요. 격조가 형태 자체의 격조가 있고 색감에서 느껴나는 그 격조가 있어요. 그래서 참 고위 신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릇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도 그래서 이런 균요의 형태를 바탕으로 현대 도예가들이 많은 것들을 개발해가지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나라 도예가들 중에서도 이 중국의 균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유약에 동성분을 좀 넣어가지고 좀 더 재미있는 표현법을 많이 만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 이 느낌 진짜 이 느낌 아 이건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이게 원조의 힘인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박물관 가시면은 여요뿐만 아니라 이 균요도 좀 보시면서 즐거움을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아름다웠던 송나라가 결국에 절단나는 시기가 벌어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처럼 이제 지옥이 다가왔습니다. 1126년 정강의 변이라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뭐냐? 쭉 내려와서 남송 여기가 깨져가지고 남송을 이렇게 내려오는 시절. 개봉이 무너지고 내려오는 이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남송이 만들어져요. 남송. 이게 뭐냐? 금이라는 나라가 또 생겼어요. 금. 금. 여러분 후금 하니까 어디가 생각나요? 후금. 우리나라에게 굴욕을 줬던 나라 어디입니까? 여진해. 그렇죠. 여진해 청나라. 그 이전에 여진족들이 세웠던 나라가 바로 금나라입니다. 금나라. 근데 이때도 금나라가 엄청난 세력을 키워가지고 갑작스럽게 성장을 하더니 요 나라, 거란이 세웠던 요 나라를 거의 멸망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송나라까지 북방의 개봉을 멸망시켜서 북송까지 멸망시키는 괴력을 발휘해요. 그래서 이렇게 금과 남송시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황제들이 당시에 희종이나 이런 황제들이 끌려가죠. 북방으로 끌려가가지고 치욕의 삶을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려나 이런 나라들도 볼 때
고려가 그 윤관이 정벌했던 그 여진족 정벌 있잖아요. 그 뒤 얼마 뒤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뒤에 걔네들이 여진족들이 세력을 규합하게 되면서 이렇게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고려 정부에서 수십만 대군을 동원해가지고 여진족을 정벌했던 게 여진족들, 오밀조밀하게 살던 여진족들에게 어떤 충격을 주면서 자기네들을 결집하는 효과가 만들어졌고, 그 결집을 통해 거대한 세력이 만들어지고, 또 유목민들은 거대한 세력을 하면 말 타고 막 달리면서 다 공격하잖아요. 그 순간 나라가 공격하니까 거란을 공격해가지고 거란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고려에는 크게 공격을 가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왜? 한번 대결을 펼쳐봐서 그런지, 윤관 시절에. 그래서 고려와는 크게 다투는 일은 없이 이제 조용히 끝나긴 했는데, 아, 이 시절이 그렇게 해서 송나라는 엄청난 피해를 받고, 땅도 영토도 뺏기고, 몰락하는 계기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송나라에서도 이 송고종이 겨우 탈출해가지고, 남쪽에 내려와서 남송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이 송고종은 송희종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 금나라가 침범하면서 황실 사람들을 거의 대부분 끌고 올라갑니다. 북방으로 다 끌고 올라가면서 일부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은 마침 개봉에 없고 딴 지역에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그냥 내려가 버려요. 그냥 내려가 가지고 남쪽에서 이제 황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송고종. 그리고 송고종이 죽진 않았는데 나중에 상황이 돼 가지고 딱 여유롭게 살면서 자기 아들은 아니고 아들이 이제 죽고 해가지고 이제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은 있는데 이제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다 보니까 조광윤의 후손 중에 한 명을 황제로 삼아요. 그 사람이 바로 이 송효종입니다. 송효종. 마치 그 명종이었나? 이제 명종이 자식이 없으니까 세자가 죽고 나니까 자기 그 친척들 중에 조카뻘 애들을 데려와가지고 누가 왕 한번 해보겠나 해보니까 선조가 모자를 써 익성만 써봐라니까 이 감히 쓸 수 없습니다 하니까 오 이거 똑똑한데 해가지고 얘 왕이 줬다 하잖아요. 그런 일처럼 당시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러면은 내 황제 자리를 누가 줄까 하니까 그 당시에 인망이 좋던 조광윤의 후손들 중에서 두 명의 후보가 딱 나온 겁니다. 두 명의 후보 중에서 이 후보 두 명 다 아주 괜찮아. 그러면 이 두 명 중에서 어떤 사람에게 황제를 줄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였대요. 그 여자들을, 후궁들을 한 10명, 20명을 이렇게 보냈답니다. 보내서 어떤 행동을 하나 봤는데 이 사람 라이벌은 그 여자들을 다 한 번씩 건드리면서 놀고 있는데 이 사람은 다 그걸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절제할 줄 아는구나. 너 황제 주겠다. 황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 네. 밑에를 잘 조절해서 황제 된 사람. 그래서 황제는 됐는데 황제가 됐어요. 황제가 되는데 이 양반이 너무 괴롭혔다 하더라고요. 상황이 돼가지고 엄청 괴롭혔대요. 막 마치 시어머니가 하듯이 엄청 군기 잡고 괴롭혔다 합니다. 그래서 힘들게 황제 생활을 했지만 이 시절이 뭐냐? 남송 전성기자 그리고 이 송효종 때 이렇게 남성이 자리를 잡게 되면서 남성이 버틸 수 있는 힘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뒤부터는 황제들이 다 비실비실해가지고 그닥 뭐 어떻게 유지는 했는데 뭐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송나라가 좀 아쉽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러면서도 여기서 이제 5대 명호들이 이제 남방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요예요. 가요. 이 가요는 이 빙혈이 유명합니다. 빙혈. 빙혈 보이시죠? 여기도 보이시죠? 인위적으로 이 빙혈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도자기에서 이런 빙혈이 나오면 아 이거 왜 빙혈이 나왔지? 좀 더 예쁘고 깔끔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인식하는데 이거는 일부러 이거를 부각을 시켜가지고 이걸 미감으로 만들어 봅니다. 미감. 그래서 이런 식의 그릇들이 이제 가요가 등장하는데 이건 뭐냐? 원래 도자기에 유약을 씌워서 굳기 시작하면 유약의 수분이 마르면서 수축해요. 그러면서 작은 금이 원래 생깁니다. 근데 이게 원래 유약이 녹으면서 자연스럽게 이 금 생기는데 쭉쭉쭉 들어오면서 메워져요. 메워지면서 사라지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 테토와 유약의 수축도를 다르게 해가지고 어떻게 조절을 하면은 이런 식의 빙혈들이 나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빙혈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다만 이 빙혈도
도공들이 원하는 이 형태의 완벽한 이런 형태의 빙혈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건 못하고 빙혈이 나오되 빙혈은 어떤 형태든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균효랑 비슷한 거예요. 균효도 뭐다? 그릇 형태는 만들고 유약을 이렇게 구리를 넣은 유약을 동을 넣은 유약을 해가지고 만들되 그 표현법은 우리가 의도한 바에서 이렇게 더 나올 수 있다는 걸 예측하고 만들듯이 이 그릇들도 빙혈을 인위적으로 만들 때 이 빙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다 하고 만든 것들이 바로 이런 가요들. 나중에 보면 이런 빙혈들을 발전시키는 그릇들이 나중에 뭐 관효든 다른 그릇들도 엄청나게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릇들이 이제 유행을 하게 되면서 발전하게 되고 나중에 이런 그릇들은 청나라 시대 때도 계속 만들어지죠. 모방을 하면서 계속 만들어집니다. 이런 그릇들 중국인들이 되게 좋아해요. 이런 거. 근데 비단 중국인만 좋아하냐? 아닙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사람들도 엄청 좋아했어요. 조선 말기 19세기 때. 그래서 우리 책가도 같은 그림 보면은 가요들 엄청 많이 등장하는 거 아시죠? 금이 막 그려져 있는 그릇들 많이 등장할 거예요 아마. 그게 뭐냐? 청나라 민요에서 만든 그런 그릇들이 당시에 조선으로 많이 유입됐기 때문에 그런 그림들이 또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절강성에서 제작을 했는데 송나라 황실이 나무로 이제 천도한 뒤부터 이런 식으로의 가요들이 등장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요들을 그래서 이것도 금속기, 청동기를 닮은 형태의 그릇이고 이거는 뭐 차크로스든 뭐 그런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릇들도 다양한 디자인들이 그릇들이 남송에 와서도 발전하면서 보여주기 시작한다는 거. 그걸 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5대 명요 중 마지막으로 알려져 있는 이게 뭐냐? 관요입니다. 관요. 관요. 이게 관요라는 것이죠. 이 관요라는 그릇은 이름을 아예 관요 해가지고 어? 이거 왜 가요를 내고 해놨어? 이거 고쳐야겠네. 그래서 이게 관요를 해야 되는데 가요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붙이는 과정에서 실수가 벌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 관요라는 이름으로 딱 해서 만들었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한다는 건 뭐냐? 예전에 여요도 황실에서 너와 나의 신분 구별을 위해서 우리 황실에서 쓰는 청자를 따로 하겠다고 등장한 게 바로 뭐다? 여요였어요. 이 관요의 시작이라 할 수 있죠. 근데 여기 이제 남방으로 내려와서 아예 관요라는 그릇들을 이제 생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필요한 물자나 지원은 내가 충실히 해줄 테니까 이걸 바탕으로 그릇을 제대로 만들어 봐라 이거지. 그리고 그 제대로 만든 그 미감은 뭐냐? 황실, 우리 황실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릇을 만들어서 바쳐라 이거예요. 그러다 이렇게 등장한 것이 바로 이 관요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요는 정말 숫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여요가 숫자가 워낙 없다 보니까 여요 자체를 지금 경매에서 구할래 해도 400억씩 하잖아요. 400억씩. 야, 이 400억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400억 갖고 그렇게 하는데 아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요즘에 그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어요? SM을 갖기 위해서 하이브랑 카카오가 1조를 투입하고 들어보셨죠? 최근에 이슈됐죠. 그래가지고 그 SM 회장 이름이 뭐예요? 이수만. 이수만은 막 5천억, 6천억 벌었다면서요. 아 이런 거 좀 사가지고 기정할 수 없나? 그런 생각 드네요. 갑자기 꽁돈 많이 생겼는데. 그래서 이런 거, 진짜 한국인들 중에서 이런 거 수집을 해서 좀 기정하는 분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게 너무 많이 얘기해서 지겹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그런 부자와 연결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 주변에다가, 이 여요도 그랬어요. 여요도 원래 개봉 근처에 있는, 그곳에서 만든 건데, 이건 이제 항주 주변에 위치한 이제 관요에서 이렇게 제작한 그릇이다 해서 이렇게 순회사 관요라고 하고 여러 관요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관요들도 어떻게? 엄청나게 높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송나라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송나라 여요를 포함해서 관요 역시 위대한 조작이로서 인정, 물론 이인자로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요가 없는 박물관에서는 관요라서 구해가지고 전시합니다. 세계적인 그 박물관에서는 아, 여요는 너무 비싸서 내가 못 구하겠다. 관요 정도를 내가 구해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관요가 그리고 여요보다 좀 물건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담백한 미감에 빙혈이 쫙 있고 뭐 빙혈이 없는 것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그릇들이 이것도 청동기 형태의 뭐 이런 아니 뭐 옛날에 있었던 그런 옷기 형태를 뭐 모방한 거고 그릇들이고 그런 그릇들이 이제 관요의 장점이고 관요의 미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 청자라 하면 고려 청자도 뭐 상감 청자도 있고 민 청자도 있고 무슨 청자도 있고 많이 있지만은 정말 중국은 그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많았어요.
우리가 그 중에 청자 한 부분에 있어서 비색이라고 할 수 있는 옷과 비슷한 색감을 갖고 있는 그 청자 한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따라왔다는 거지, 이렇게 다양한 걸 만들기는 힘들지.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었다. 우리나라 규모가 있다 보니까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더 큰다라였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북한이랑 통일된 나라였으면 지금보다 좀 더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꿈이 좀 더 크지 않았을까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나라 꿈이 펼쳐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섬나라가 돼가지고 이거를 팍 열어서 팍 올라야 되는데, 이 깨달음 없듯이 탁 올라가서 이게 발전시키는 거가 안 돼요. 언제든지 압박이 옵니다. 이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음 생에는 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국가로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관여도 미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중국 박물관 가면 이 관여도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관여 보십시오. 그래도 저렴합니다. 160원. 그래 여기 얼마였어요? 300원, 400원이겠죠. 그나마 좀 그나마 이거는 이 사람이 이걸 결국 낙찰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근데 여러분 그 경매 이거 혹시 이거 소더비 크리스티 경매 혹시 나가 보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시는군요. 저도 소더비 크리스티 경매 나가 본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K옥션 서울 옥션은 해본 적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 할 때 미리 나 이 글을 있으면 구하고 싶어요 하는 그 고객 목록이 있어요. 소더비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미리 연락을 합니다. 이번에 관여가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고 연락하시면 한번 보여주고 만질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관여? 그래! 하나 구해봐야지. 나 돈도 있는데. 가가지고 소더비드 크리스티를 경매할 때 홍콩에 거기 있잖아요. 지점에 가가지고 미리 봅니다. 근데 보통 인간들은 보기만 해도 이거 해요 하는데 이 사람들도 만지기도 해줘. 만져. 이 느낌 도대체 어떤 느낌일까? 저도 만져보고 싶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대단한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더 욕구가 생기는 거야. 이번에 내가 반드시 이거를 가지겠다. 소더비 크리스티에도 이런 욕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이벤트를 마련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에 이거를 가져가가지고 내가 드디어 관유 하나 가졌다 이겁니다. 일본에도 도자기로 유명한 박물관, 사립박물관이나 어디든 가면은 여유가 없으니까 관유라도 전시를 해놔요. 구입해가지고. 물론 일본 그 사람들이 구입했을 때는 예전에 60, 70년대 뭐 일제감전기 때 뭐 이때 구입하다 보니까 가격이 더 저렴했을 때 구입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몇 개가 있고, 또 오사카시 동현도나 미술관에도 관유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또 역시 없다. 좀 아쉬운 점입니다. 이거 그래도 이거는 약간 가능성이 있는 가격인데, 이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 한 네 채 팔면 되지 않을까요? 이거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 네 채 정도 팔면, 이거 재건축할 때 이런 법 하나 만들어주고, 재건축 가서 오시면은 새 아파트 그거 해서 몇 개는 미술품으로 바꾸는 그런 채도. 이제 어때요? 서울시에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런 거 그러면 미술품들이 어마무시하게 서울시에 기증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위대했던 남성이 결국에 멸망하게 됩니다. 도저히 이 불가항력적인 어떤 세력이 등장했어요. 예전에 그 금나라 뭐 난리쳤죠? 여기 보면은 뭐 이래가지고 금이 막 까부해가지고 뭐 난리나고 정강의 변에서 황제가 끌려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북쪽에 세력이 변했어. 얘네들 어떻게 해야 돼? 남쪽에서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악비도 나오고, 막 이렇게 알죠?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 어떻게 돼? 이렇게 살고,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 자체가 거의 뭐 불가능한 어떤 이상한 세력들이 등장. 이런 세력이 등장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다 장악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 세력이 등장할 거는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도 몽골이라고 하는 집단에. 몽골도 지금 몽골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몽골은 여러 가지 유목민들, 그러니까 이런 유목민들은 나라를 세우면 거란이든 여진이든 머리든 생기면 북방이나 다른 유목민을 열심히 팹니다. 왜? 니들이 또 세력을 키우면 우리 때릴지 모르니까. 그러다가 얘는 이 몽골에서 이제 징기스칸이 우리 이렇게 때려 패? 나 가만 안 있겠어. 우리 결집하겠어. 결집해가지고 싸우고 전쟁 일으키고 결국에 이 지경까지 만들어진 거죠. 이 지경이 만들어지니까 이 고려도 겨우 버틴다는 거 하고,
이 여기까지 다 종복당이고 이 서하라고 하는 나라도 멸망해서 사라져버리고 남송 이게 남은 거예요. 이 남송이 그래가지고 한 40년 거의 뭐 수십 년 동안 전쟁을 벌이는데 결국에 거의 최악의 상태까지 몰리게 되고 결국 1279년에 남송이 멸망합니다. 여기 애산전투라고 바다에서 최종 전투를 벌이죠. 바다로 전부 황실 사람들이나 전부 나온 거야. 나와가지고 배를 타고 마지막 전쟁을 해요. 근데 이 몽골인들은 원래 배를 탈 줄 모르잖아요. 여기 북봉이나 이런 사람들 통해가지고 아니면 여기 항복받은 군인들 통해서 배를 가득 수집해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 숫자나 몰라 다 빌리니까 전부 이제 자살을 합니다. 바다에 빠져가지고. 사대부들도 자살하고 황제도 자살하고 어린 황제를 얻고 같이 빠져서 자살하고 해가지고 다 죽어버려서 이렇게 최후를 맞이하는 전쟁과 함께 송나라가 남송이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남송의 최후가 굉장히 이 나왔나 봐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남송의 최후는 결국에 한족들의 그 희망이 완전 꺾이는 어떤 그게 됐고 나중에 이쪽 지역부터 다시 주원장이 등장하면서 이렇게 올라와서 다시 통일하게 되는 과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남성이 이렇게 최후를 맞이하고 남성이 북방 세력과 밀려서 오랑캐 민족에서 밀려서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주위가 했던 뭐 성리학들 이때 뭐 성리학 같은 게 발전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이 유학 개념 자체가 아무래도 빵빵 터지면서 세상을 정복하면서 위대했던 시절에 나온 철학이 아니고 이렇게 좁아지면서 세계관이 좁아지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철학 자체가 좀 약간 한계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상이 발달하는 나라마다 뭔가 좀 이상한 사회 구조를 만드는 구조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결국에 조선시대 때 위대한 조선 정기가 무너지고 우리가 무시했던 여진족이 또 금나라를 세워가지고 그 청나라를 세운 다음에 인조가 그 앞에서 절 세 번 하고 머리를 세 번, 아홉 번 하는 그 했잖아요. 그거 하면서 우리나라도 예전에 남송 사람들과 동일시하면서 우리도 오랑캐의 그걸 해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됐다. 소중화 형식으로 우리가 중화 문명을 이어간다. 이러면서 성리학이 원래 성리학 나라였지만 더 어마무시한 보수적 성리학이 되면서 결국 나라가 쪼그라들더니 무너지게 된 건데 그래서 성리학이라는 거에 참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떤 사상이든 간에 어떤 생각이든 간에 잘 되고 나라가 붕화할 때 부강하고 힘일 때 나왔던 사상이 그래도 생명력도 좋고 나라의 온기도 좀 불어넣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남송이 멸망하면서 이렇게 끝나버렸다. 그래서 몽골이 드디어 원나라를 이렇게 세우면서 이 위대했던 시점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뭐냐? 세계를 통합하는 나라 중에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태까지 당나라든 뭐든 간에 어쨌든 이 주변을 이렇게 후사하는 정도에 불과했어요. 근데 이때 이건 뭐냐? 전체가 몽골이 통합하는 거대한 세력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물자의 교류와 사람들의 교류가 벌어집니다. 왜? 정복 민족이다 보니까 사람을 끌고 전쟁 나갈 때마다 항복한 민족을 이끌고 전쟁을 했거든요. 몽골인들은. 그러니까 몽골인들은 숫자가 적으니까 뒤에 있고 맨날 전쟁을 하는 집단들은 항복한 사람들을 끌고 가서 전쟁해요. 얘네들이 죽는 건 화살바지로 죽는 거예요. 화살 맞고 죽고 뭐 하고 뒤에서는 도망가는 놈은 몽골인들의 목을 자르고 뒤에서 막 압박을 줍니다. 그렇게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전쟁이 결국에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고려도 항복하고 나서 군대 많이 동원하고 하잖아요. 참 이런 시간입니다. 몽골의 원나라가 되는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아마 그걸 얘기할 것 같아요. 고려청자 얘기할까 고려청자 우선 우리나라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걸 하면서 나중에 세계 제국이란 단어는 이 당시 쓰지 않았지만 요즘식으로 지금 제국과 비슷했던 이 나라들 이 시스템 안에서 위대한 또 도자기가 나오는 과정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또 요 얘기 좀 할게요. 도자기 전시실 이야기를 저 오사카 시립 동양도자기 미술관 여기 가신 분들은 거의 다 가봤다 하더라고요. 손 들어보세요. 가보신 분. 네, 맞습니다. 자, 왜냐면 오사카시 동양도자기 미술관은 도자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거의 성지처럼 방문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래도 그 규모가 어마무시하게 크진 않습니다. 가보신 분 아시죠? 어마무시하게 크진 않아요. 근데 알짜배기들은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경하기 편합니다. 예를 들어, 뭐 중국에 있는 대만 고궁박물관이든 아니면 북경에 있는 어디든
대형 박물관이든 어디를 가면은 규모가 너무 커요. 다리 아프고 구경하기도 힘들어요. 어느 도자기만 집중해 볼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에요. 왜? 너무 화려한 도자기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 하나하나 집중하다 보면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주먹 그냥 겨탈기 식으로 그냥 씩씩씩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는 적당히 조자기가 있고 적당히 구조가 있다 보니까 구경해서 편하게 보기도 좋고 작품들을 하나하나 집중하기도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특히 여기 가가지고 집중해서 많이 보더라고요. 나도 이거 가면은 무조건 한국인을 봅니다. 여기 무조건 한국인이 한 명 이상은 여기 들어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24시간 운영은 안 하겠지만 뭐 운영하는 시간이면 그래서 이런 도자기 박물관이 있는데 요 도자 미술관도 결국에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오사카인들이 기증을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 도자기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제1교포 그분이 원래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하러 갔다가 국립중앙박물관이 당시만 해도 기증에 대한 시스템과 그런 것들을 부각시키는 내용들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실망을 하고 일본에다 기증을 했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그때만 해도 국립중앙박물관, 지금 용산에 있는 그게 아니었어요. 막 새들어 살듯이 있고 제대로도 그것도 못하고 문화에 대한 기준도 굉장히 낮았습니다. 우리나라 이해 수준이. 지금 우리나라가 한국 문화 하면서 보고 대중들도 보고 전시도 보고 젊은이도 보고 했던 게 얼마 안 됐어요. 예전에는 전시를 해도 사람들이 안 갔어요. 관심 없다고. 한국 물건 왜 봐? 이랬대요. 어제 가면은 60, 70년대는 우리나라 작품들을 해외 전시할 때 미국에 전시하잖아요. 재미 교포들이 반대했대요. 아니 왜 이런 거를 우리 도시에 전시를 해가지고 쪽팔리게 하냐고 우리를. 그랬답니다 여러분. 왜? 한국인이란 자긍심이 1도 없었던 시절에. 이게 뭐야? 이거 왜 갖고 와서 이런 걸 뭐 보여줘? 이랬다고 해요.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국립중앙박물관 또 리움이 2004년 그 다음에 2005년에 국립중앙박물관 그 다음에 호림박물관이 원래 저기 있다가 저기 신림에 있다가 저기로 옮겼거든요. 신사동 옮겼거든요. 그 전에는 정말 전시실 수준이 이거 뭐 그 좀 보여주기 미안한 수준이었어요. 특히 외국인들이 오면은 아니 한국은 박물관 없어? 이런 느낌의 반응 박물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축이 됐고 제1교포로서 많은 걸 수집한 그분도 결국에 한국 박물관 수준을 보고 아이고 한국은 안 되네 여전히 하고 기증한 거. 근데 그분이 한 5년 6년만 더 기다렸으면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할 수 있었는데 말이지.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다 기증한 것도 나쁘지 않다 봐요. 왜 중국 도자기만 좀 있다가 한국 도자기 A급 여기 붙어지니까 한국 도자기가 싹 부각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만들었어요. 특히 한국인들이 이 공간을 특히 좋아하는 이유는 진짜 그거예요. 우리나라 도자기가 정말 부각이 돼 있거든. 메트로폴리탄이든 뉴욕의 대형 박물관 가도 한국 도자기가 그렇게 부각이 안 돼 있습니다. 왜 한국에 A급, S급 도자기가 없다 보니까 막 형편없는 도자기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면 한국이 요거밖에 안 돼. 아 역시 이렇게밖에 못 느껴요. 근데 여기는 그런 자부심을 보여주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작고 작다는 게 그래도 이 세계적인 박물관에서 있을 건 다 있는 알짜배기 형태 그리고 시 사람들이 시에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 기업인들이나 사람들이 기증해서 만든 이 형태.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향후에 박물관을 만들 때 이런 것들 디자인을 좀 배워올 필요 있다. 왜? 지금 우리나라 시마다 지금 박물관 만들어도 난립니다. 시마다 만들겠다고. 그래서 건설비 300억, 500억 들여가지고 건물만 만들어요. 안에 내용은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500억짜리 작품을 놔두고 전시를 보는 게 아니고 500억짜리 건물을 보러 가요. 왜? 이게 치적이 되니까. 시장들도 치적이 되니까 건물만 만듭니다. 근데 이렇게 시 사람들이 함께 해가지고 도자기나 이런 것도 기증을 받아가지고 만들면 이런 박물관 우리도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구조가 돼 있죠. 자, 여기가 한국 도자기, 여기가 중국 도자기, 여기가 뭐 일본, 그 다음에 오히려 일본 도자기가 몇 점 안 돼요. 일본 도자기는 오히려 규슈 쪽에 가야지 많이 있고 여기는 요 정도 전시하고 특별 전시를 해가지고 가끔씩 하긴 하는데 이렇게 그래서 한국 도자기가 중국 도자기시 거의 규모가 1대1 수준으로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왠지 가니까 뭔가 으쓱으쓱한 느낌이 나는 거야. 근데 이런 으쓱으쓱한 느낌을 왜 일본에서 내가 받아야 되는지 그것도 약간 슬픈 감정이 있다는 거. 이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해야지. 그때 가이드 선생님 뭐 설명하시면서 이제 결국 일본에다가 하게 됐다 그러는데 예예. 그걸 보면서 저는 오히려 결과적으로 그게 더 좋은 걸로 생각.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게다가 우리 도자기 우수한 거를 이렇게. 근데 좀 아쉬운 점이 있죠. 뭐냐면은
기증을 하려면 일본에다 기증하지 말고 저 뉴욕에다 기증해야지. 세계 수도에다가. 아니면 런던에다 기증하든지. 요즘 런던은 많이 꺾였으니까 뉴욕 같은 데 기증을 하면은 뉴욕의 그 메트로폴리탄 안에 한국실에다가 이분이 기증한 요걸로 고려청주가 깔려있으면은 사람들이, 미국인들이, 유럽인들이 봐가지고, 오, 예! 그 고려청주야! 이러고 봤을 텐데, 이거 도쿄도 아니고 오사카여가지고, 아쉬워요, 이게. 근데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건 부럽긴 하는데, 약간 그분도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분도 도자기 전문 그 관심을 볼 때, 요거 시에서 운영하는 모범적인 것이니까 여기다 기증하고, 또 오사카에 제일교포가 많고 하니까 요걸 기증한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꿈이 크고 더 위대한 그 멀리 보는 힘이 있었다면, 제가 이런 걸 정말 기증하려고 외국 제1교포, 제2교포 뭐가 있다면, 뉴욕에다 기증하지 않았을까? 왜? 세계적인 박물관에 우리 물건이 제대로 전시돼야지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거든요. 우리나라 국립 중 우리 뭐야 메트로폴리탄 뉴욕이든 그게 한국관 대형 박물관에 한국관 가보셨습니까? 어떡합니까 그거? 그래서 요런 거 그래서 제가 이거 소개시키는 이유는 이런 박물관이 있다는 것도 소개를 하지만 향후에 이 영상을 조그맣게 잘라서 올리신다면서요? 올릴 때 이 부분 좀 올려주세요. 내용을 좀 충실히 해서 박물관 만들고 이 시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걸 어떻게 운영하는지 배울 필요가 있다. 안에 콘텐츠는 이런 식으로 시에서부터 기증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이런 콘텐츠 만들어서 세계적인 사람들 다 와서 구경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박물관이 오사카가 아니라 도쿄든 서울이든 더 큰 도시에 있다면 더 부각받을 수 있는 힘을 갖추겠죠. 우리나라가 필요한 건 바로 이런 힘이 아닐까 싶어요. 문화의 힘. 그러면은 리움이나 간송은 돈이 없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리움이나 호린 박물관에서도 과감하게 중국 도자기를 수집을 해가지고 보여줄 필요가 이제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시지. 그래서 여러분 가면 오사카 시립 동양조야 미술관 가면 꼭 이렇게 한번 보시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소개시켜 주실 분이 여기에요. 여기 가보신 분 계세요? 자금성에? 자금성 동쪽으로 가면 이 문화원이라는 게 써 있어요. 여기에 싹 들어가면은 세상에. 이렇게. 이거 도자기가 사진을 이상하게 찍어와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게 균요고, 이게 정요고, 이게 균요고, 이게 여요고, 관요고, 이래가지고 다 가요고, 이런 거 다 가져옵니다. 희한하게 사진을 제가 찍은 사진들 가져와서 이렇게 돼버렸는데, 옛날 사진들. 그렇게 돼 있는데, 안에 가면은, 이게 자금성 동쪽에 위치한 건물이에요. 거길 가보세요. 꼭 가세요. 가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느꼈던 기라성한 그 도자기들이 다 갖춰있습니다. 사람들 그래요. 대만 고궁박물관이 다 있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아니에요. 대만 고궁박물관도 장제스가 들고 가면서 일부를 또 남경으로 옮겨가면서 그 가져간 것도 좀 묻는데 또 상당 일부분이 북경 그 예전에 황실에서 운영하는 그게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이 박물관이 꾸며져 있어요. 도자기 전문으로. 물론 도자기 외에도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지만 도자기가 진짜 많이 전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보시면 기라성 같은 역대급 중국 도자기들이 가득 전시되어 있으니까 다음에 자금성을 가면 그냥 자금성 이렇게 돌면서 이화원까지 이렇게 걸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동쪽으로 살짝 꽂아가지고 숨은 그림 찾기 좀 가다 보면은 여기 등장합니다. 요거 딱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이 이런 곳이 있어? 하고 놀랄 만한 도자기 전시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가보신 분 계세요 혹시? 제가 여러 사람들과 얘기해보면 자금성은 가본 사람 많은데 여기는 안 가봤어요. 희한한 경우만. 근데 왜 중국에서도 이걸 이렇게 숨겨놓듯이 배치를 해놔가지고 굳이 찾아가지 않으면 찾아가지 못해요. 참 희한하게 해놨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거 보면 꼭 보시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으니까. 예. 오늘 강연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요 두 박물관 정말 가볼만하다. 가보면 하다. 물론 여러분 진짜 그 뭐 중국의 박물관에 중국에 있는 중국에 가야지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세계적인 유물들이 다 갖춘 상태에서 중국 유물까지 보고 싶다는 그런 게 있으면 대형 박물관을 추천하고요. 왜? 대형 박물관. 그 런던에 있는 대형 박물관 가보셨어요? 대형 박물관,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박물관, 대형 박물관. 거기 가보시면 중국 유물들이 있는데 중국 유물들이 옛날에 그 마약을 갖고 그 전쟁 일으킨 거 뭐라고 하죠? 마편 전쟁.
그 아편 전쟁 때 궁궐 약탈하고 했던 물건들을 전부 들고 가가지고 그 전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 S급 관료들이 그냥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어.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집트도 보고 이렇게 하시려면 대형 박물관 아니면은 내가 정말 중국 황실이 정말 자랑하던 황실이 사랑하던 그런 여요나 관요 중심으로 보고 싶다 하면은 대만 고급 박물관. 아니면 그동안 여러 가지를 수집하고 중심해가지고, 북경이나 아니면 이 중심을 했던 유물 중에 도자기들을 수집한 것을 보고 싶다 하면은 여기. 자금석. 아, 한국 도자기와 중국 도자기 비교하면서, 아, 이게 바로 도자기 A급들이 비교를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도 이런 걸 만들고 싶구나 하는 감정을 느끼고 싶으면 오사카 시립 동양도자 미술관을 가면 된다. 이렇게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다만 한국은 추천할 만한 데가 이제 한국 도자기만 볼 수 있는 건 이제 리움. 그 다음에 여기 뭐야 호림, 그다음에 국립중앙박물관 정도가 있는데 현 상태 유지 갖고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박물관을 하기에는 약간 모자란 점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 이번에 리움에서 하는 백자전 가보신 분 계세요? 5월까지 하니까 뭐. 예, 그런데 요즘에 그 리움 전시가 참 힘들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가기 힘들게 만들어놨어요. 예약을 해야 되고 막 이게 참 희한한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괴롭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가보시면은 거기도 우리나라 백자들 많이 있는데 중국 도자기들을 일부를 좀 배치를 해놨더라고요. 일부를 해놨는데 아 제가 리움을 기획했으면 그렇게 전시 안 꾸몄을 것 같아요. 중국 도자기를 한 절반 갖다 놓고 한국 도자기 한 절반 갖다 놓는 그런 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 그런 전시까지는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좀 힘든 구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 근데 앞으로는 그런 전시를 좀 꾸며서 우리나라 도자기와 중국 도자기를 과감하게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전시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달 항아리 위대하고 아름다운 건 알겠는데 동시대의 도자기와 비교해서 과연 이런 미감이 어떤 미감이 독특한지를 또 비교하려면 아무래도 청나라나 일본의 그런 동시대 도자기를 함께 보여주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리움 전시도 격가지처럼 몇 개만 이렇게 있고 대부분 조선 도자기로만 구성돼 있어서 조금 아쉬운 감은 조금 느꼈어요 제가. 있습니다. 분체 이런 것도 몇 개를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옹정제 때 만들어진 분체, 그다음에 걸룽제 때 만들어진 분체, 그다음에 일본에서 만들어진 17세기 말쯤에 만들어진 채색 도자기 이런 것들이 좀 있긴 한데 아, 좀 많이 아쉽죠. 그런 부분을 더 과감하게 빌려와서 이제 전시를 해야지 전시의 수준이 높아지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한국 도자기랑 너무 비교가 되니까 너무 무서워서 그런지 그 단계까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향후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중국 도자기든 일본 도자기를 과감하게 좀 보여주는 그런 게 좀 열렸어요. 그래서 사람들 머리를 좀 이렇게 깨트렸으면 좋겠어요. 조선 거 짱이 아니라 아, 조선이 이래서 망했구나 이걸 좀 인식할 수 있게. 조선이 좀 많이 아쉬운 나라입니다. 왜냐면 조선 전기만 해도 정말 잘 나갔거든요. 막 해가지고 명나라 못지않는 백자도 만들고 여진족도 패고 일본도 좀 해오면서 아 이렇게 하면서 어울리면서 우리가 말이야 명나라 다음 가는 나라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게 웬걸이야. 완전히 그냥 조선 후기 때 몰락했잖아요. 근데 그냥 몰락한 게 아니야. 산업군이 다 몰락해버렸어요. 바늘을 못 만들어서 청나라에서 바늘을 다 수입해왔습니다. 바늘. 그래서 청나라에서 바늘 수입을 끊으면 우리는 옷도 못 만든다는 말까지 돌 정도였어요. 뿐만 아니라 청나라에서 엄청 의존을 많이 했어요. 하나에 청나라가 생산하는 그런 물품 하나하나가 끊기면 무너지는 나라처럼 운영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돼버린 겁니까? 아무리 영종조 시대 때 뭐라 하더라도 그게 과연 그 동시대의 걸룽제, 옹정제의 강의제와 비교할 만한 성세는 절대 아니었고 또 지나친 검약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회 기반이 발전하는 기회도 놓쳐버렸고 그게 패습이 쌓이다 보니까 19세기 때 결국에 더 빠른 움직임에 대한 더 빠른 움직임도 보여주지도 못했고 결국 그래서 식민지가 돼버린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진 거죠. 우리 한반도 역사에서 우리가 최고로 무시했던 종족 중 하나인 여진이 저렇게 청나라가 돼서 황제국이 돼서 우리를 밑으로 깔보는 거 엄청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근데 그 뒤에는 우리가 두 번째로 깔보고 있었던 밑으로 보고 있었던 일본한테 당해가지고 우리가 식민지까지 돼가지고 빌비거리면서 살았던 이거 두 가지 역사가 우리에겐 굉장히 치명적인 역사입니다. 왜? 한반도 역사에서 중국과 뭐 이렇게 해서 중국한테 당해본 적은 그렇다 쳐. 왜? 중국은 거대한 거 다 이해하니까. 그런데 우리 북방에 있던 일개, 남방에 있던 일개한테 우리가 이렇게 당할 줄은 몰랐는데 당하고 나니까 제대로 정신 차려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아직 정신 못 차렸죠. 그래서 더 올리려면 그런 거 진짜
올려야 돼요. 그래서 조선 후기가 왜 망했는지를 민족주의적 관념으로 르네상스 하지 말고 왜 영조 정조가 실패했는지를 진실하게 봐야 됩니다. 왜? 자기 왕조 유지에만 집중을 하고 결국에 진짜 필요한 그런 것들을 못 만든 거예요. 상업을 발달시키면 분명히 상업을 바탕으로 하는 세력들이 커질 거고 그럼 얘네들로 인해서 왕조가 이렇게 엎어질 수도 있다. 이 걱정이 되니까 개발을 못 시키는 겁니다. 발전을 못 시켜요. 압박을 줘요.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오죽 힘이 없으면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딕 무너지는 최악의 경우를 맞이한 거죠. 물론 아까도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중국이 청나라 때 저렇게 발전시키면 했지만 노력을 했는데도 망한 거 보니까 우리 노력했어도 망했을 확률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하고 망한 거랑 아무것도 안 하고 망한 건 좀 차이가 큰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쉬운 감이 있는 한반도 역사가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일본은 그 시대 때 또 운 좋게 뭐가 해가지고 저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대화를. 근데 그 일본의 케이스는 정말 아시아 역사에서는 좀 드문 케이스였죠. 드문 케이스였기 때문에 참 일본이 그 당시에는 대단했구나. 뭐 요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예전에 영광으로 지금도 살고 있지만 일본이 그 당시 근대화를 위해 정말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것도 좀 냉정하게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우리가 너무 일본도 무시하고 청나라도 무시하고 하다 보니까 좀 한국이 이렇게 낸 것 같아요. 좀 아쉽다. 조선 특히 17, 18, 19세기 다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 새로운 나라가 하나 세워졌으면 좀 바뀌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역사는 가정이 없으니까. 자, 이제 질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질문이 이렇게 없을 수 있나? 아니. 이거 왜 꺼졌어 또? 송나라라는 이 나라 자체가 정말 위대했던 나라인데 이 위대함이 결국에 요즘 들어서 다시 중국이나 여러 특히 유럽 쪽에서 참 송나라를 크게 좀 부각시킨 점도 좀 있고 한데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요 얘기 잠깐 할게요. 연운 16주라고 들어보셨어요? 연운 16주? 우리는 강동 6주, 연운 16주. 이게 다음 시간에 얘기하는 건데 잠깐만 얘기하자면 우리는 이 강동 6주로 해가지고 서희가 단파들 져가지고 요 지역을 평안북도 요 지역을 우리가 고려 영토로 만들면서 방어망을 구축하면서 앞으로 북방에 오는 세력과도 전쟁할 수 있는 힘을 키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서희 하면 외교관에서 이렇게 치고 지금도 서희 하잖아요. 근데 연운 16주라는 이 베이징 주변의 이 땅을 그대로 헌납을 했어요. 5대 19국을 하다가 5대 19국의 한 황제가 자기가 절도사가 황제가 되고 싶어가지고 이쪽 세력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이걸 그대로 몰아준 거예요. 그 뒤부터 어떻게 돼? 여기가 뚫려버리니까 밑으로 그냥 언제든지 유목민들이 말만 달리면 갈 수 있는 고속도로 형태로 땅 이제 뚫려버리게 된 거죠. 이게 송나라 내내 힘들어졌던 계기가 됩니다. 근데 반면에 그때 고려에서는 위대한 외교를 통해서 이런 길목을 강동 6주로 막아버림으로 인해서 전쟁에서 크게 유리한 고지를 만들었죠. 그 유리한 고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돼? 강감찬이 큰 승리를 거두고 고려, 송, 그 다음에 요나라 세국이 서로 균형을 잃는 나라로서 이렇게 유지하면서 고려의 전성기를 유지한 거예요. 나중에 오죽하면은 명나라 때 돼서야 드디어 한족들이 여길 다시 장악하는 거거든요. 원나라 때도 여전히 여기는 전부 유목민들이 장악했으니까. 그러다가 명나라가 하면서 여길 장악을 했는데, 여기 장악한 다음에 요 지역을 뺏기면 우리 끝난이다 싶어가지고 여기다 집중을 시키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나중에 수도까지 여기로 옮겨버리죠. 방어를 여기서 아예 다 해가지고 여기 망하면 우리 같이 망하겠다고 여기 진멸을 시킨 거예요. 영락제부터. 그래서 여기가 북경이 이제 요 지역을 완전히 해서 이 산맥과 산이 있는 여기서 외부 침략을 막으면 우리 여기는 다 될 수 있다. 보호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결국에 어떻게 됐냐? 몽골은 보호받았는데 여진족한테 뚫려가지고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청나라 때는 언제든지 얘네들이 한족들이 올라오면은 우리는 중간에 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 이게 어떻게 한족이 아니라 유럽인들이 와가지고 엉망진창을 해가지고 달아나가지고 뿌이가 해가지고 저 북만주에 나라도 세우고 했는데 자 그래가지고 요 지역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베이징에다 중국에서도 여전히 지금도 베이징에다 수도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죠. 예, 베이징을 해놔야지 이 한반도 북방, 북방 여러 지역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 남쪽이나 다른 지역을 옮기지 않고 여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참 이래서 이거 보면은 단순히 지도만 보면 모르는데 산맥이 함께하고 있는 지도를 보면은 아, 그 시대 때 왜 이 지역을 굳이 장악하려 하고 장악당하면 뒤부터는 수비적으로 바뀌었는지 이것도 이해할 수 있는 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시간에 또 얘기할 것 같은데 이런 지리 같은 것도 참 중요한 거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도 그런 지리적으로 면을 볼 때는 굉장히 불리한 국가래요. 왜? 남한의 수도는 서울에 있는데 북한은 평양에 있는데 거리가 우리가 훨씬 짧아요. 거리가 훨씬 짧아. 그래서 북한에서 개성이든 그 휴전선 근처에서 그냥 포만 쏴도 한강이 불타고 사라지는 그런 거. 근데 우리 서울에는 온갖 걸 다 진멸시켜 놨기 때문에 서울이 파괴되는 순간 한국은 30년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볼 때 한국은 전쟁이 나면 그대로 뭐죠? 사라지는. 순식간에 삭제되는 나라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라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봐야 되는데 이런 시대를 이렇게 볼 때 북경에다가 수도를 만들어서 했다가 명나라가 호호 했지만 결국 북경 망하니까 무너진 것처럼 이 남한도 이런 걸 보면은 참 지리적으로 볼 때 이렇게 위험하게 수도를 운영하는 것도 괜찮은 건지 어떤 그냥 사다 보니까 이게 수도다 하고 사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약간 걱정이 됩니다. 평화시대 때는 별 걱정 안 했는데 이런 시대가 열리니까 약간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될는지 참 걱정이 돼요. 전쟁 나는 순간 우리나라는 서울 미사일 떨어지는 순간 싹 사라지는 나라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왜 도자기 얘기하다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이 질문 안 해서 그러세요. 자 질문해 주세요. 질문. 선생님 신안 앞바다 그저 발굴한 도자기. 예예예. 예. 우역선 송나라 하고. 원나라. 아 원나라. 예 원나라 그 우역선인데 신안선이라고 원나라 때 무역선이에요. 그게 목포에 가면 있죠. 목포에 가면은 해양박물관이 있어요. 예예예, 거기다 이제 전시했어요. 그리고 광주시립박물관. 광주시립박물관 가보신 분 계세요 여기서? 광주시립박물관 안 가보셨어요? 아 광주국립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 그 국립광주박물관인데 국립광주박물관이 근래에 도자기관을 좀 새롭게 좀 꾸며가지고. 한 10년 전부터 도자기에 굉장히 진심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예산을 받아와가지고 우리나라는 그 유물 구입 예산이 국립중앙박물관이 통솔한다 하더라고요. 지방 각각마다 예산이 있는 게 아니고 국박에서 이렇게 해서 나눠주는 형태인가 봐요.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도자기들도 받아오고 뭐 구입도 해가지고 지금 도자기 전시지를 멋있게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한국 도자기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반 도자기를 함께 전시하는 공간을 지금 만들었어요. 신안산의 앞바다에 있는 전시도 일부 가져와서 거기서 전시도 하고 있고 자연스럽게 전반적인 도자기사를 보여주려고 하는 포부를 보이고 있고 나중에는 도자기 전시 박물관을 따로 또 만들려는 계획이 있대요. 광주에서. 그래서 마치 오사카 시립 동양도자미술관 같은 박물관을 광주에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그런 거를 제가 기사도 읽어보고 그런 물론 도자기 양이나 도자기 레벨로 볼 때는 오사카 시립 동양조야미술관 수준은 아니지만 오사카 시립 동양조야미술관이 관료가 좀 많이 있다면 거긴 관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채워야겠죠. 이 관료라고 하는 것도 송나라 때 이 만들어진 관료가 나중에 명청시대 때도 관료 들어보셨죠? 뒤에 관지가 딱 있어요. 대명 선덕연제 아니면 대청 대청 걸륭연 뭐 대청 옹정제 이런 관지가 있는 것들. 그런 기물들을 수집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과연 그런 기물들을 광주 국립박물관이나 아니면 광주시에서 얼마나 수집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식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광주에 가시면 꼭 광주 국립박물관 가가지고 도자기도 한 번씩 보시면 그래도 우리가 이런 식의 발전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구나 뭐 그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안 앞바다 그 전시물은 목포에 쪽으로 있는데 목포에 가신 김에 광주도 같이 이렇게 보시면 박물관 도자기 같은 것 좀 더 감상할 수 있는 어떤 그 계기가 맞아요. 근데 여러분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여러 세계적 전시지 해서 중국 간에 있는 도자기 수준보다는 안 됩니다. 안 되고
거기부터 좀 떨어지는 물건들을 좀 국립중앙에서 받아와서 지금 전시는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서울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것들은 서울에 중심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방에서 뭘 하고 싶어도 일 진도나 아니면 추진력이 그렇게 세지 못한 것 같아요. 야, 여러분 또 질문 있습니까? 예예.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송나라만 해도 이게 막 그 전체적으로 이것저것 다 발전됐던 건가 보죠? 아 이거 미감이 우리보다 훨씬 발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 인구도 많고 생산량도 많고 소비하는 인구도 많다 보니까 소비력도 세고 왜냐면 도시가 이게 개봉이 인구가 100만이었답니다. 100만. 그러니까 이 100만의 인구가 소비를 하고 즐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도자기가 어마어마한 숫자가 생산되면서 그 중에서도 A급, B급, C급이 제작되고 했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물론 나라 규모에 맞춰서 그만한 생산을 한 거죠. 고려 청자도 보면 고려 백제도 있고 청자도 있고 열리문이라 해가지고 막 예쁘게 조각, 돌 조각 이렇게 한 형태의 디자인도 있고 몇 개는 있어요. 분명히 있긴 한데 요만한 형태의 다양성은 못 보여줬다는 거지. 왜? 규모의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중국에서는 명대, 특히 청대에 가면 과거 도자기를 방하는 문화가 굉장히 세집니다. 청나라 도자기 여러분 보시면 청나라 도자기에 가요, 관요, 모방한 것들 많이 있거든요. 진짜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청나라 때 관요, 남성이나 송나라 때 만들어진 그런 도자기들을 모방한 것들도 가격도 만만치 않게 비쌉니다. 30, 50억씩 해요. 그런 것들, 왜? 청나라 때 황제, 즉, 옹정제, 걸룡제 같은 인물들이 과거에 있는 그런 도자기에 대한 관심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도자기를 방에서 모방을 해가지고 당시 기술자들이, 도예가들이 비스무리하게 제작을 하는 거예요. 다만 비스무리하게 제작을 하지 당시에 그 느낌 그대로는 못 만들지만 나는 격조가 있거든. 황제에게 보여줄 그릇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경매 같은 데 보면은 청나라 가요, 청나라 관요, 청나라 뭐 여요 형태에 만든 도자기들 경매 나오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격조 있어요. 그렇게 방하는 문화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과거 물건을 그렇게 방에서 또 만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약하다 보니까 물론 청자가 있었죠. 그 조선 청자도 있고 했는데 그거는 백자 형태의 청자 유양만 입힌 그런 형태였고 고려 청자를 그대로 모방해서 고려 청자 새로운 재현 그런 거는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은 황실이 모집했던 이 보물들이 어쨌든 보물들이 다시 전달되고 전달해가지고 이어졌잖아요. 지금도 보면은 황제들 이 황제 이거 그림 그린 거 뭐라고 하죠? 어진 같은 걸 볼 때 우리나라는 고려 어진도 남아있질 않아요. 왜? 조선이 세워지고 고려 어진 전부 없애버렸거든. 전부 없애버렸어요. 막 땅에 묻거나 물로 세초해서 없애거나 그랬어요. 전시대와 단절을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그런데 중국은 고대 황제들의 그런 그림들을 다시 지워질 것 같으면 자기네들이 다시 모본을 해서 다시 이렇게 재현해가지고 그려놓거나 그거를 수집한 걸 그대로 보관을 해놓거나 그래요. 그래서 북경만 가도 이런 데 가도 청나라 황제, 명나라 황제 어진이 그대로 지금 남아있어요. 남아있다 보니까 다 보고 즐길 수 있어요. 우리나라 싹 다 없애버립니다. 싹 다 없어버려. 참,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고려시대 어진들이나 통일신라 어진들이 지금도 남아있다면 그 시대 문화를 복원시키고 해석하고 즐기는데 어마어마하게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조선시대 때는 아예 고려 어진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서 없애버렸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대놓고 그런 걸 했기 때문에 그런 업보가 쌓이다 보니까 우리 조선도 망하고 난 다음에 그 6.25 때 한국의 여러 왕들의 어진들을 부산에 옮겨놨는데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타가지고 대부분이 없어져 버렸죠. 업인 것 같아요. 조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네 얼굴들도 후손들에게 못 남겨버릴 거예요. 그래서 극소수의 얼굴들만 지금 남아있잖아요. 참 이런 우리나라 문화들 한번 바뀌면은 전 문화를 무시하고 없애는 문화. 그게 우리나라가 좀 많이 강합니다. 그런 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 청자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조선 왕실이나 이거 유지할 때는 고려 전성기 때 청자 같은 게 있다면 그런 청자를 모방해가지고 제작하는 그런 문화도 있어야 되는데 중국 예를 볼 때 그런 예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 청자는 단절돼 버리고 그렇게 돼 버렸죠. 근데 중국은 그런 식의 청자나 이런 것들도 후대에도 계속 방을 해서 만드는 문화로 유지를 했다. 그리고 골동 같은 걸, 고미술 같은 걸 수집해가지고 보여주는 문화도 유지했다.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고미술이나 골동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 비해서 중국인들이 더 깊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수집해서 보여주고 알리는 데 좀 욕구가 있는 시장이 좀 더 우리보다 큰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여러분? 예. 예. 아, 나라에서 신경을 안 쓴다. 이 말로 이 질문 정도 하고 오늘 마감을 할게요. 이 대형 박물관이나 이 메트로폴리탄, 그 다음에 루브르는 물론 아시아 쪽은 없긴 한데, 그런 데 갔을 때, 왜 우리가 그걸 신경 써야 될까? 원래 가들이 다 가져와서 만든 겁니다, 그렇게. 근데 우리 유물들이 그만큼 수집해서 보여줄 게 없었나 보죠. 여러분, 대형 박물관을 딱 가보시면 한국관을 갔을 때 별로 없죠. 물건이 별로 없어요. 물건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일본관 가보셨어요? 일본관? 일본관은 물건 많아요? 많아요. 근데 일본관에 뭐가 있습니까? 물건에? 대부분 17, 18, 19세기에 만들어진 도자기. 우키요에라는 18, 19세기만의 우키요에 그런 것들이 많아요. 갸들도 저 과거로 되는 물건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버리냐? 그만큼 17, 18, 19세기 때 일본이 잘 나갔단 얘기예요. 자국 내에서 생산을 많이 했기 때문에 도자기를 생산. 우리나라가 국보 보물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이번에 백자전에 나오는 도자기 정도 수준 있잖아요. 컬러풀한 여러 가지 색깔 들어간 도자기. 그거 한점 해가지고 국보 보물이다 이러고 있는데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그런 도자기를 1000점, 만점 제작을 했잖아요. 지금도 남아있는 게 막 100점, 200점, 300점, 1000점인데 어마어마하게 생산량이나 질적으로 높은 걸 제작하는 수준에서 차이가 났던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조선 내에서도 이미 물자가 없고 물건이 없다 할 판이었어요. 그 북한에 관련된 글 쓴 사람들. 그런 사람들 글을 읽으면 조선엔 물자가 없다, 물건이 없다 이런 말 하죠. 진실로 물건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형 박물관이든 저쪽 박물관에서 뭘 만들고 싶어도 한국 물건이 그 당시 없다 보니까 한국에서 가져가고 일본에서 가지고 자기네 떨어질 게 별거 없어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소더베 크리스티도 아시아 그 경매할 때 한국 경매는 따로 안 하고 아시아 경매에서 일본, 재팬, 코리아 해가지고 같이 하거든요. 일본은 유물이 끝도 없이 나오는데 한국은 나오질 않습니다. 별로. 오죽하면 한국 전시를 잠깐 멈춘 적도 있어요. 안 한 적도 있어요. 잠깐. 왜? 없다고. 유물이 없다고. 그만큼 17, 18, 19세기 때 유물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대형 박물관에 있는 유물들 중에 뭐 우리가 보면은 이집트 유물이나 그런 걸 봐서 옛날 물건이 많다는 거지 대부분의 국가들 보면 17, 18, 19세기의 물건들이 많아요. 그 물건들이 많은데 우리 그 시대 때 물건을 워낙 안 만나다 보니까 물건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죠. 그렇게 많이 뺏겼는데 왜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조선 후기가 빈곤한 시대였다. 여러분 그거 인식해야 돼요. 절대 르네상스가 아니었습니다. 빈곤한 시대였어요. 빈곤한 시대. 참 안타까운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게 그 안타까운 시절에 성리학을 강조하고 왕권 집중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국가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잃어버린 거죠. 아예 왕권을 대신할 수 있다는 어떤 세력이 나오는 것만 계속 견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종 때도 그 견제만 하다 결국 망해버렸어요. 고종도.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물건이 없어. 물건이 없어서 대형 박물관에 물건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국립중앙박물관도 이거 손 놓고 있나? 아니에요. 아까 전에 제가 오사카 시립 동양중앙미술관을 만들 때 제1교포가 그 기정한 물건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해외에 그것도 세계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지금 런던은 많이 꺾였으니까 최소한 뉴욕 정도에는 메트로폴리탄에서는 한국관을 제대로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갔을 때 여기 BTS 나라인가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없네 이게 아니라 BTS 나라가 여기도 뭐가 있었구만 이렇게 알고 가야 되는데 그거를 채우는 과정도 국립중앙박물관은 요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물들이나 이런 것들 해가지고 한국관을 빌려줘요. 가들한테 전시 좀 하라고.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이걸로는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한국 고미술 시장을 열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도 고미술 시장이 열려있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 물건이 해외로 못 나갑니다. 여러분 아시죠? 한국 물건 해외로 나가면 불법이라는 걸 인식하고 계시죠? 그게 법이 있어요. 근데 선진국 중에 그런 법 유지하는 나라는 별로 없어요. 지정문화재. 예를 들면 우리나라 식으로 국보보물이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지정문화재, 부산시에서 지정문화재, 경기도 지정문화재. 이런 지정문화재가 못 나게 하게 하는 경우는 있는데, 모든 유물을 아예 못 나게 하는, 100년 이상 된 물건은 못 나게 하는, 희한한 이런 법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랑 중국, 몇 국 안 돼요. 왜 과거에 그렇게 당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유출 못한다. 그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우리도 이제 수준이 됐기 때문에 그런 법을 굳이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한국 내에서도 인정을 못 받으니까 그런 부분이 인사원에 다니면 막 섭취처럼 막 쌓여 있습니다. 뿌려 있어요. 그거라도 다 긁어모아가지고 박물관에 어떻게든 전시를 하면은 뭔가 고대 유물이든 뭐든 뭔가 꾸밀 수는 있거든요. 스토리텔링을. 그런 게 아예 유출이 안 돼버니까 밖에다 채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어느 나라에서는 호주였나? 어디에서는 자국의 한국관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유물 몇 개 샀는데 그거를 문화재청에 얘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몇 개는 이렇게 옮겨갈 수 있게 해가지고 옮겨갔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렇게 귀찮게 왜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게 굳이 그렇게 하려면 내가 딴 거 해서 딴 나라 거 채우는 게 낫지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문화재에 관한 법이나 이것도 완고하게 무조건 우리 걸 지키겠다는 명목으로 유출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유출은 과감하게 하고 해외에 있는 것 중에 A급, B급을 우리가 가져오는 경우도 있지만 가가지고 거기서 전시하는 것도 우리 국가와의 역량을 보여주는 어떤 힘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보여줄 수 있다는 그런 사고방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 유럽과 미국에 있는 유물들을 수집해서 우리나라에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을 고쳐야죠, 이제는. 그래서 인상파 그림이든 피카소 그림이든 미국에 있는 서양화든 뭐 이런 것들 현대미술 가져와서 우린 보여주고, 니들은 우리 고미술을 그거 가져와서 전시해서 보여주고, 이렇게 쌍쌍민을 하지 않으면 한국과는 영원히 저 상태를 유지하면서 외국인들이 볼 때 한국 역시 BTS 이후부터 뭐가 있고 BTS 전에 아무것도 없네, 이런 대우를 받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물한 개구리 형태로 이 우물한 개구리 안에서 하나에게 독점으로 몰아줘가지고 막 성공시킨 걸로 유지하기에는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나라가 국립중앙박물관, 리움, 그냥 하나 몰아준 듯이 유물이 있잖아요. 참 이거 아쉬운 부분이에요. 대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학교도. 서울대학교 하나에 그냥 올인을 해인 상태로 유지하다 보니까 지금 뭐 인재들이 완전 없는 상태가 됐어요. 다양성에서 인재들이 나와야 되는데 올인 작전으로 여기까지는 올라왔는데 이 위까지 안 올라가지는 거예요. 이 위까지. 그래서 대학교도 요즘에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 국립대 뭐 평준화를 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건 이유도 한계에 대학교가 한계. 요즘에 서울대도 엉망이라 하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한 공대가를 한 3%, 4%에 들어도 들어간대요. 근데 이거 서울대를 그렇게 들어가 하니까 요즘에는 다 의대 가가지고 의대 저 지방 의대가 서울대보다 높아 그래. 야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돼버렸어요. 나라가 이상해져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것도 구조를 안 바꾸면 안 돼. 올인해서 하나 밀어주고 독점. 여기서 너희들이 독점 세력을 가져. 삼성 너가 독점하고 현대차가 독점하고 서울대가 독점하고 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 독점하고 이렇게 해서는 문화 전반이 이제 올라갈 수 없다. 즉 해외에 유출할 건 유출하고 해외에 그거 할 건 과감하게 열어주고 이렇게 해서 경쟁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도 망한 이유가 뭐냐? 독점 사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망한 겁니다. 자국 내에서만 외국의 물건 다 배격하면서 자국 내에서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 과거 시험 합격자끼리만 놀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상한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제가 강연 쪽에 더 집중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송나라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송나라에서 중요한 용천녀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용천녀가 더 발전한 시기에도 얘기하다가 용천녀를 빼버렸어요. 용천녀 말고 다른 도자기 경덕진 백자들 같은 것도 얘기해야 되는데 그 백자나 용천녀는 딴 시간에 빼다 보니까 약간 이게 좀 짧아진 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딴 소리를 많이 했는데 다음에 제가 고려청자고 하면서 그 다음에 용천녀 그건 것도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딴소리 좀 많이 했는데 요 정도로 끝내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